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원이 다음 달에 통계청에 대한 전격 감사에 들어갑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할 때 이 상위 20%, 하위 20% 이 소득 격차, 그러니까 빈부 격차를 말해주고 있는 지니 계수 가운데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아주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통계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통계 탓으로 돌리면서 2019년 전후로 해서 그 앞에 있는 통계와 비교하지 못하도록 뭔가 이 개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통계와 연간 단위 지출 통계를 통합한 가계 수지를 2019년부터 매 분기 공표를 했는데 2019년 전후로 해서 통계 비교가 불가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소득주도 성장을 발표하면서 소득이 더 말하자면 격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당황했던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자, 이 문재인 쪽에 좋은 통계를 쓴다고 비난을 받아왔던, 지적을 받아왔던 새로운 통계청장을 앉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계 조작이다 하는 비판이 일었던 것입니다.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 또한 손을 봐가지고 비정규직에 대한 통계 수치를 줄이려고 했다 하는 의혹, 비판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좋지 않고 뭐 이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 경제 여건이나 상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바꿔야 되는데 정책은 바꾸지 않고 뭐 소득 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주 52시간 근무다, 뭐 이런 말하자면은 경제의 규제가 될 만한 것들 또는 정책이 잘못 설정된 것들, 이런 것들을 해소하거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고 통계 자료를 손봤다 하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자, 그 건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통계청이 특정 감사를 받는 것은 박근혜 정부 이후에 처음입니다. 통계청의 관계자는 특정 감사는 7년 만에 처음이라고 말하고 자체 온수 감사 기관으로 지정돼서 3년마다 실시하는 감사를 면제받아 왔고 또 코로나 확산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통계 시스템 전반에 관한 특정 감사를 받는다는 건데 이 특정 감사라고 하는 것은 정기 감사 외에 특정 사안에 대해서 실시하는 비정기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요 감사 대상으로는 가계 동향 조사가 꼽히고 있습니다. 가계 동향 조사는 가계 소득과 지출이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통계인데 특히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간의 격차를 이 통계로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통계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 소득 주도 성장과 배치되는 결과가 공표되었을 때 논란이 일었던 것입니다. 2018년 1분기 통계를 보면 소득의 상위 20% 그리고 하위 20%, 그러니까 소득이 아주 높은 사람, 낮은 이 계층 간의 격차가 5.95배로 급격하게 벌어졌습니다. 자,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했는데 되려 소득 격차가 더 늘어나서, 그래서 이런 통계가 나오자 청와대와 여당은 통계 신뢰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급기야 문재인 정부의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청장이 경질됐고, 자, 정부에 유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던 강신욱 전 통계청장이 후임으로 임명이 됐던 것입니다. 이후에 가계 동향 조사 개편을 단행해서 2020년 1분기부터 개편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19년 이전 통계 그리고 2020년 이후 통계 간에 시계열이 단절돼서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통계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개편 전후의 통계를 비교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나빠졌다 하는 것을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조작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통계 결과를 내놓은 경제활동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도 감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통계는 비정규직 또 정규직, 비정규직 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86만 7천 명이나 급증했다는 통계 결과가 나오면서 그다시 그때도 논란이 됐던 것입니다. 이 통계 역시 이 강전 통계청장 당시에 통계청이 설문 문항을 개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입니다.
문항 하나를 추가했을 뿐인데 비정규직이 35만에서 50만 명이나 늘었다 하는 공식 답변에 대해서 비판이 줄을 이었습니다. 당시 총계청은 조사 대상이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깨달은 근로자가 35만에서 50만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정말 기가 찬 답변입니다. 자, 조사 대상, 그러니까 이 답변하는 사람이 자기가 비정규직인 줄 모르고 있다가 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깨달아서 그래서 35만 명에서 50만 명이라는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개 근로자가 자기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조사할 시점에서 그때서 자기가 비정규직인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해명한 걸 보면 그때 이 통계청이야말로 국민을 정말 어떻게 무시하는지 국민 수준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런 이 답변을 내놨다는 것 자체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원은 지금 이 통계청에 대해서도 사실 통계청은 이 뭐 감사를 특히 받을 만한 부서가 아닙니다. 뭐 이권에 개입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큰 돈을 만지는 부서도 아니고 인허가를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와 있는 자료, 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 방법을 섞어가지고 분류를 하는 건데 거기에 장난을 치고 조작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올리려고 했다고 하면 자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조치를 했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무지막지하게 국민을 그야말로 개돼지로 보는 그런 조치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감사원은 지난해 초에도 통계청 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허지부지 됐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시 감사 계획이 구체화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5월 달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3, 4분기에 통계청 감사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지금 이 통계청의 이 핵심 세력은 유병호 이 통계청 사무총장입니다. 자, 과거에 비통계부서로 그러니까 이 원자력 탈원전 관련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비감사부서로 좌천되어 있다가 그래서 다시 정권이 바뀌고 난 뒤에 화려하게 지금 통계청의 사무총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말하자면은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된 것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컴백을 했는데 이 사무총장이 지금 감사에 대해서 전 정부의 잘못된 적폐 감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감사를 하겠다. 적폐 정도가 아니라 악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인이 보기에는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비리들이 감사원을 통해서 하나 둘씩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사원, 검찰, 뭐 경찰은 지금 소극적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경찰이 인사가 됐으니까 나설 걸로 보여서 자, 감사원부터 검찰부터 경찰까지 자, 이 사정기관이 총 틀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비리 적폐에 대해서 사정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자, 문재인 정부의 비리가 본격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또 심판도 함께 받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